법적을 잊어버린다면서.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하고 한 곳에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타 한타가 다 도전입니다. 네. 집중을 해서 쳐야 되니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치면 잡생각이 안 나겠죠.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답은. 그렇죠. 10원이죠. 더 심각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 골프 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치? 패턴은 B씨가 있고 P가 있죠. 자, 13번 별 가세요. 논리 완성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답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야. 굉장히 답이 제한적이다라는 거. 자, 일단은 파프롬이 나와 있으니까 빨간색 들어가야겠네요. 그치? 규 A, A를 쓰고 있죠? A를 B로 여기는 거지. 그러면 얘가 그대로 반대말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 A를 B로 여기다가 또 있네. Portray A as B죠. 그런데 긴 문장은 앞 문장을 키핑해 주잖아. 맞지? 그래서 자, 해석해 봅시다. 제퍼슨을 파프롬은 네버의 뜻이잖아. 그지? 제퍼슨을 회의적이지만 계몽대 교활의 지식인으로 바라보기는 커녕. 이 얘기는 뭡니까? 비판도 많고 비판적이지만 계몽된 학자로 본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치? 맨 앞에 파프롬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절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겠죠. 자, 막 비판도 하고 그러는 거야. 회의적이니까 너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계몽된 그런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환된 계몽된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네버뉴스 같이 체인징 시그널이 있지. 그러면 주절은 뭘로 끌고 가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제 마이너스의 내용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렇게만 봐도 답은 하나뿐이 없지. 답은 몇 번? 그래. B번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갑시다.
1960년대 역사가들은 그를 블랙한 사상가로 묘사했습니다. 됐지? 다음에는 뭐 이제 뒤에서 후치를 하고 있는 거지. 남의 사상은 다 거부하거나 비판하고 자기 사상을 옳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응? 자, 봐봐.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상을 비판하면서, 그렇지? 자, 그러면 남의 사상은 다 거부하고 비판하고 자기 사상을 옳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내 것만 옳으니까 내 것만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교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교조주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이나 주장을 거의 종교화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교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했고, 닥트리냐를 하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은 고집스럽게 이론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예요. 실용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됐죠? 그래서 그게 닥트리네어다. 이론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실용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을 닥트리네어, 교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론적인 교조주의적인 이렇게 외우면 뭐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14번. 자, 14번은 뭡니까? 보자. 보수파와 진보파 둘 다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딱 우리 정치 상황이죠. 논쟁과 시위를 통하여 그들의 갈등을 악화시키면서. 자, 현재 조건 하에서는 얘가 온건파죠. 보수파, 진보파, 온건파. 자, 그럼 봅시다.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겠지? 그들 사이에서 블랙할 수 있는 온건파 또는 중도파의 이성적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경청되어야 해. 자, 중도파지. 중도파나 온건파가 할 수 있는 게 와야 된대요. 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후가 다시 설명하면 후 이하를 하는 게 누구야? 마그레이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그레이트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마그레이트의 뜻이 뭔데? 온건파, 중도파, 즉 한쪽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이 델타가 되죠. 그치? 메디에이터. 중재하다라는 뜻이죠. 자, 델타는 정반대말이 예죠. 양극화하다죠. 델타는 P. 자, 집 근처에서의 좁은 예절은 무슨 겁니까? 집 근처에서의 좁은 예절은 즉 무슨 말이에요? 집 근처에서 좁은 예절이라는 얘기가 집에서 배우는 좁은 예절은 좁은 사업적 그리고 사회적 매너의 블랭크입니다. 자, 만약 네가 잊어버리면 심부름인데 무슨 심부름? 너희 엄마가 방과 후에 너에게 하라고 요구했던 심부름을 잊어버린다면 너는 be apt to 뭐 하기 싫다는 거지? 그치? 비앱트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장의 지시사항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커서 취직해서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밴드 바스켓 캔트. 이렇게 쓰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야. 자 보자. if는 조건이죠. 조건이면 그지? 긴 문장을 계속 킵힘으로 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블랭크는 지금 뭐 하면 미래에도 뭐 될 것이다. 지금 뭐 하는 게 뭐야? 미래 할 것을 전조가 되겠죠. 지금 하는 거는 미래에 할 것의 전조가 되잖아.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 그래? 싹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싹이 노랗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는 전조, 조직, 싹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지? 자, 두 번째 블랭크. 자, 두 번째 블랭크. 마지막 줄 읽어봅시다. There is no better. There is no better.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 원급은 뭘 표현하는 겁니까? 최상급 표현이죠. 그치? 원급은 이때는 as를 써도 되고 so를 써도 되죠. 왜 as의 부정은 부정을 하면 so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다음은 뭐 모델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brush up on 미출자 별표. 얘가 연마합니다. 연마하다. 갈고 닦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복습하다. 복습하다.
매너를 익히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라는 얘기야. 너 어떤 장소? 집이겠지? 연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자신이 블랭크가 매너를 익히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최상급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습니다. 답은 뭡니까? 그치. B번이죠. 포로만 하면 전조적 또는 조직. 그치? 미리 달려가는.